여기는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신림역에서 가까워요. 신림역 5번, 6번 출구 쪽에서 가깝습니다. 가격이 지금 많이 다운돼서 3,600 기준이니까 300에 33만원. 300에 33만원이니까 500에 31만원. 1000에? 그럼 1000에 얼마야? 1000에 26만원인가요? 1000에 26만원입니다. 6층이고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안 올 거였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6층이고. 화장실, 창문, 여기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화장실, 창문, 이렇게 있습니다. 방 크기를 한번 재볼게요. 2m 60, 3m 20. 요렇게가 3m 20이고, 요렇게가 2m 60인데, 싱크대 공간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작아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 더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트리스 하나는 둘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매트리스 하나 정도는 둘 수 있을 것 같고, 고시원보다는 큰 것 같습니다. 고시원보다는 크고, 가격은 고시원 가격인가요? 1000에 26만원이면 관리비가 6만원에 전기 가스 별도고요. 일단 역에서 한 5분 거리, 그 정도 거리에 있는 그래도 깔끔한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사실 요거보다 한 5만원 더 비쌌는데 그때는 크게 메리트가 없었고, 지금은 1000에 26만원, 500에 31만원? 이 정도면은 신림역 여기 5, 6번 출구 쪽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찍으러 왔습니다. 여기까지.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